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 김태윤 원장입니다. 십자 인대파열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무릎에는 크게 네 가지 인대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겉에서 보이는 게 내측 인대와 외측 인대. 슬개골을 젖히고 들어가면은 앞쪽으로는 전방 십자 인대, 뒤쪽으로는 후방 십자 인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측 외측 인대는 보시다시피 내측과 외측에 있고요. 전방 십자인대는 앞을 향하고 있고 후방 십자인대는 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는 서로 십자 모양으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십자인대라고 부릅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대퇴뼈와 경골이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경골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안에 경골이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 기전도 무릎이 갑자기 디디면서 돌아간다거나 달리다가 갑자기 딱 서서 무릎이 젖혀지는 경우 무릎이 앞으로 빠지면서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증상은 가장 흔한 것은 무릎이 안에서 출혈이 되기 때문에 피로 차게 되고 혈관절증이 생겨가지고 무릎이 굉장히 많이 붓게 됩니다. 상당수에서 다치면서 무릎에서 뻑 끊어지는 소리를 느꼈다는 분들이 많고요. 가장 흔한 증상은 무릎의 부종과 통증입니다. 흔치는 않지만 여성분들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끊어질 경우에 그런 증상도 없이 붓지도 않고 끊어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초기와 중기와 또 후기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첫 2주 정도는 부종과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2, 3주가 지나게 되면은 그 부종이 가라앉으면서 통증도 많이 좋아지게 되고요. 부종이 감소되면서 그다음부터 나타난 증상은 무릎의 불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걸을 때는 잘 못 느끼시는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꺾이는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이제 중기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채로 그냥 방치되게 되면은 나중에 말기에 가서는 연골이나 인대 손상이 동반되게 되고 관절염까지도 진행하게 됩니다. 분이 다치는 기전이나 특이한 증상으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음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엑스레이에서는 우리가 초기에는 이상 소견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불안정성이 생겼을 때는 무릎을 이렇게 당기면서 찍는 스트레스 뷰를 찍음으로써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초기 진단에 좀 어렵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대로 MRI 촬영을 해서 인대가 끊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열이 있는 MRI 소견인데요. 여기 보이는 게 후방 십자인대고요.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끊어져 갖고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 다음 검은 게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RI 촬영하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파열이거나 뭐 그런 경우는 보존적 치료, 비술적 치료를 할 수 있고 고령에서도 비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전방 십자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재건수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마워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